아니 갑자기 노래가 바뀌는데? 어? 노래가 노래 갑자기 무슨 노래야 이거? 아니 마동석 나오는 소리 아니야? 리뷰 끝내면 안 되나? 이제 범죄소 씨 배경음악이 나와. 아니 왜 와인색을 입히셔가지고? 들짐승이 한 명 들어오네. 아, 친구들이 엄청 놀라우더라고 너 때문에. 누가 입혔냐고. 너니까 어울린다. 근데 저때 왜 회선 옆에 앉았어? 그냥 이제 그런 뭐 플러팅인가? 어? 뭐 세 명 한번 흉통이다. 아, 나는 운동선수는 흉통 얘기 잘 못 들어봤거든. 아니, 웨이트 쪽에서는 잡았어요. 아, 흉통. 예, 웨이트 쪽에서는. 아, 흉통이라뇨. 웨이트. 아, 뭐야. 아니, 진짜. 뭐야. 큰일 났다. 플라이드는 우리. 아시아 쪽, 그냥 모델인 줄 알았어. 느낌이. 아. 노래도. 노래도. 갑자기 배경음악이잖아. 경쾌해지는. 찰떡이네. 너무 재수없어. 진짜 재수없어. 아, 정말. 와, 명언 나왔다. 수정이 좀 즐기시는 표정인데. 만족하고 있어. 잘했어, 진짜. 야, 잘했다. 국도의 커플 매칭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때. 아, 이때 진짜 떨렸네. 아, 보는데 내가 떨리냐? 나 저게 없는데. 이때 내가 제일 처음이었잖아. 티켓을 전달하세요. 흥미로워. 어. 야, 나한테 안 올까봐, 진짜. 그니까, 저때 근데 긴장해. 진성이한테 갈까봐. 아. 그래도 어떻게 형한테 갔네? 말은 진짜. 아니, 근데 그때 형이랑만 얘기를 계속했어, 해서. 아. 당근 먹을 때 조금 느껴지긴 했어. 네. 나랑은 각이 아예 안 나왔어.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맞아. 해서. 그게 진짜 눈치 싸움이야. 회사랑 못했어, 말을. 진성아 저때 솔직히 좋았지? 아니 진짜 살았다 저건 느껴봐 진짜. 누워있는 폼 자체도 너무 아저씨 같다. 야 모기탕 온 줄 알았어. 어. 니 끈질 방 같아. 야. 찍는 경우 많이 생기면 물 끼얹어 주는 거 봐. 우리 저런 거 안 했을 거 아니야. 어? 아니 우리 물에 들어갔어야 하지. 뭐 우리 술만 먹고 있었는데 뭐. 연맥 먹고. 나는 크게 바뀔 길 없을 것 같아서. 형 직진하는 거예요? 이미 반정이다. 이미 반정. 직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데. 와. 갑자기 약간 남미 느낌으로 넘어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브라질 브라질 스타일 갑자기 투학 어 갑자기 투학 어? 진수아 저래야 되는 줄 알았어. 이미 커플 같아 여기서는. 뭐야 다리 잡아주고 있어. 와. 어부마 해주고 있었네. 저때 감겼지. 저 뭐야? 저건 뭐야? 그 팩에 남아있는 거 짜증 나는 거야? 섬세해. 그니까. 섬세해. 근데 또 연인은 사실 신혼부부 느낌 있어. 진짜 신혼부부 같다. 신혼부부 같아. 네. 아로마? 아로마도 나왔다 진짜. 진짜? 다 해주지 않았어요 형? 뭐 다 해줬어. 그치. 올 아로마. 여기 되게 산뜻산뜻 몽글몽글하네. 나네? 야, 배경음악부터 다르구만. 나 세 번째 다르구만. 이쁜. 유나죠. 야, 민규 씨 리액션 좀 해주라. 아니, 진짜 이뻐. 아, 진짜 이쁘네. 진짜 이뻐. 이거 봐, 착한 척 하면서 들어오는 거 봐. 저거 봐.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여우 같고, 남자친구한테 막 희한할 것 같고. 잘 안 해, 본인은. 잘 안 해. 저는 어디 가서.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인정이야. 근데. 인정. 좋아해서 좀 피곤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누가 따라다니는 거야, 사실. 저 제작진이 시킨 말인가요? 뭐래. 모두들 저 프리스타일이야. 이거 다 프리스타일이잖아. 어, 진. 형 누구야? 나야. 와, 아,
이때 나는 진짜 약간 잘생겨. 오빠 이거 걸어온 거고 힙스타일 남자인 줄 알았어. 홍대에서 온 줄 알았어. 아 홍대. 재미야. 그러니까. 큰 키랑 넓은 와우. 오. 야 이거 내가 보려니까 내가. 와 진짜 멋있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기 모습이? 어깨 괴물이요? 야 즐기게 놔둬 즐기게 놔둬. 어깨 괴물? 어깨 괴물이라고 불렸죠. 아니 그때 나는 이제 들어오면서 하정이가 앉아있는 걸 봤잖아. 좀 되게 청순하시다 이 생각을 했었지. 저 때는 아니 딱 출연 때가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쁘다. 왜냐면 아직 덜 피곤하니까. 아, 다들 덜 피곤하고 덜 타고. 제 이름은 유시은입니다. 어릴 때부터 인기가 말투 봐. 어, 귀여워. 아, 귀여워. 그러니까. 성인이 되고 많은 분들한테 지시를 받고 아, 여자분들은 다 대시를 많이 받나 봐. 아, 그니까. 어디 가서 저 대우받는 다 그런 분들인가 봐. 맛있는 닭가슴살이에요. 맛있긴 했어, 닭가슴살. 네. 아니, 언니가 리액션을 너무 잘하는 거야. 맞아. 아니, 저때 근데 진짜 나는 지금 저거 봐도 약간 PTSD 오는 게 너무 어색했어. 진짜. 당근 너무 맛없어. 멘트도 한번 놀랐어. 어, 그쵸. 아니, 그래도 아이스 브레이킹 해주려고 노력 많이 했지. 아, 말하기가 쉽지 않아. 계속 웃어. 눈만 마시면 계속 웃어. 오늘 진짜 먹을 만하지 않아요? 아, 맛있어요, 진짜. 언니가 왜 거짓말해? 맛 없었잖아. 어, 써. 벌써 써. 저거 엄청 써. 아, 저 플러팅 하는 거 봐줘. 아. 가운데를 원래 안 먹지 않아? 가운데를 먹지. 가운데를 먹어? 가운데 먹어. 색깔이 달랐어. 하정이가 골라준 당근이 색깔이 달랐어. 아. 어때요? 이거 괜찮아 보이잖아요. 어, 겹치는 것 같은데, 시민 씨랑 하정 씨. 쟤도 느꼈어? 어, 겹치는구나? 예? 못 느꼈어? 그럼 저 때 무슨 생각이었어? 아무 생각이 없었어. 다섯 개 못 뜰, 그냥 다섯 개 뜰까요? 네. 이게 인기가 많았네. 처음 어? 인기 많았네. 야 원희가 합이나 일 좀 해라. 아 뭐 하는 거야? 하. 어? 윤하빈 씨. 이때는 여자 둘에 남자 셋이. 함께 가고 싶은 이성에게 티켓을 전달하세요. 어우 저 표정 봐. 어우 싫어 싫어. 어우. 뭘 싫어 싫어야 그냥 웃겨가지고 웃는 거야. 귀여워. 기분 좋았어? 아니 나 받을 줄 진짜 몰랐어. 갈 줄 알았어 몰랐어. 1도 몰랐어. 하자 아, 네가 알았잖아. 하자 네가 몇 표 받았지? 오 2표. 아. 근데 난 진짜 갈 줄 몰랐어. 천국도에 함께 가고 싶은 이성에게 티켓을 전달. 난 왜 나만 가방 들고 있지? 넌 바로 갈 준비 한 거지 뭐. 천국도 갈 준비 한 거지. 야. 근데 왜 나 몰랐어? 하필이면 졌어. 말했잖아 옆에 있어가지고. 어. 그게 다야? 아니 근데 저 때는 충분히 그럴만해 진짜. 제일 대화를 많이 한 사람이었어. 맞아 맞아. 원익 씨는 처음부터 시은 씨만 바라보고 있고 하빈 씨는 이제 성 구경하고 있고. 성 구경? 어 성 구경을. 너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냐? 아, 부끄러웠어요 그때요. 좋았음 둘이? 좋았음. 오케이. 정근이와 습관이다 아 근데 나는 하정이한테 고마운 게 충분히 어색할 만한데 되게 얘기도 많이 해주고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나온다. 아... 스킬이다. 민규 당황하는 거 봐. 이거 뭐지? 혹시 당황했어 근데. 나 근데 진짜 좀 당황하긴 했어. 나한테는 아까 전에 되게 자신감 넘치다고 뭐라고 하더니 저 갈 것 같아요. 너는 네, 내가 느꼈지. 아, 얘는 쉽지 않다. 어. 내가 눌러줘야겠다. 이게 느꼈지. 둘이 쉽지 않아. 나는 어. 임해야지. 이미 우리는 갈 줄 알고 대화를 한 거잖아. 그치? 이미 처음 만났을 때 시그널 있었어. 그치, 그치. 처음으로 좋은 거 같아. 하정이 너랑 갔을 때는. 와, 여기 방 좋네. 방이 제일 좋은 거 같아. 내가 하빈 오빠랑 갔던 방인 거 같은데, 여기가? 나 맨 처음부터 좀 좋은 방 써가지고. 아 진짜? 아니 누나 다른 방이야. 대박이네. 근데 방이 진짜 좋네. 진짜. 아 진짜? 나 뭐 신혼여행 때나 저런 데 가보지 뭐 언제 가겠어. 신혼여행 때는 못 갈 수 있어. 우와. 연기가
아니 노래 형 나올 때 다 경쾌한 거네. 그러니까 음악이 달라 우리들은. 진짜? 나처럼 이쁘네. 솔직히 둘이 티켓 타고 하는 것도 재밌지. 아니 근데 관우 형도 옷도 찰떡 같은 걸 입혔네. 하와이안 셔츠. 더블로 어떻게? 어 그러네. 또 저렇게 잘 어울리네 형이. 좋다. 홍콩에 진짜 돈 많은 사람 같아. 약간 좀 날킬 하는 느낌 옷 아니야 저런 거? 아, 카지노 하는 사람. 어, 그치. 저 지금 갈라져 있는 것 봐. 일부러 약간 등을 좀 보여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그냥 진짜 벗은 거였어. 좀 낮으신 것 같은데? 진짜? 손을 잡네? 난 약간 바닥이 미끌미끌했어. 나는 턱 들어가니까 어, 위험하다고 생각해. 어떤 남자와 손을 잡아본 적이 없어. 내 손 잡았잖아. 내 손도 잡았지. 아니 그거 말고 천국도 가서 스킨십을 한 적이 없었어. 아, 얘기하지 하고 싶다고. 어? 먹어볼래? 어 뭐야? 어? 응. 야 저거봐 저거봐 챙겨준다 챙겨줘. 어? 아니잖아 챙겨주잖아. 감사합니다. 어? 내 반응이 이렇게 어? 이렇게 왜 이런 거지? 그 중식인가? 몰라. 어, 중식. 아, 진짜. 근데 많이 못 먹었지. 확실히. 아니, 나 많이 먹었어. 난 진짜 얼마 못 먹었어. 어. 나를 여기 올 줄 알았어? 왜 물어보는 거야? 알면서. 어? 아니, 둘이 그냥 옆에 앉아서 얘기하세요. 왜? 주말에 지금 골싸움해 지금. 어? 새우등 터져가지고. 저 이관치라고. 아 이때부터 알았어? 이름은. 화정이 언제 봤어? 언제 이렇게 딱 뭔가 확실히 먹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 하자마자 딱 보자마자 알았네. 아, 이 사람 내 거다 좀 해놓을게. 어, 내 스타일에 가깝네? 라도 딱 나 느꼈어. 차에서. 나도 사실 올 줄 알았어. 나올 줄 알았어? 신빙성이 없는데. 그 원래 이상형이 혜선 씨라고 하셨던 거라. 아 혜선이랑 저였다가 이제 민지로 바뀌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세 명 중에선 제일 혜선이 가깝고. 저거 바람 뜨니까 지금 위기죠. 위기죠. 아, 이겨 봅시다. 아니 진짜로. 느낌이 오잖아. 그런 거 아니야? 아, 야, 목 아프겠어. 야, 이거 땡겨가. 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공식인지. 아니, 저 니 표정이랑 카메라랑 구도랑 진짜 잘 나왔다. 아, 그거 니 매력이 잘 담기게. 느낌이 오잖아. 그런 거 아니야? 와, 아 겁나 웃기네. 아 너무 웃기네. 어 뭐? 근데 너는 뭐 융씨도 좋고 나도 좋고 약간 내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해? 아니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너를 못 봤으니까 이제 너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던 거야. 그냥 그 세 명 중에는 제일 괜찮았어? 융씨야? 응. 나는 승부욕 때문에 이제. 그치, 이제 남자의 정보를 빨리 알고 싶었던 거지, 저때.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 우리만 해도 숨 막힌다. 어, 나 없어. 아, 깎아니 맞네. 없어? 없어? 그냥 어이가 없었어. 그냥 뭐라는 거에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아. 너무 웃겼어. 내 나이 맞출 것 같긴 해. 저것도 많이 낮춰서 얘기한 거야. 시끄러워. 진짜 많이 낮췄어.